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내가 6개월 만에 건물주가 될수 있었던 이유. 내가 6개월 만에 건물주가 될수 있었던 이유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정일교라는 분이 쓰셨고요. 출판사는 치읓에서 나왔습니다. 출간일은 2019년 5월 3일에 출간이 되었고요. 가격은 16,000원입니다. 총 페이지 수는 312쪽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 정일교라는 분을 소개해 드리면요. 현대 기아차에서 18년간 근무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새로운 꿈을 위해 퇴사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뭐 손대는 사업마다 이제 실패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이제 부동산에서 뭔가 내가 승부수를 띄워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셨고, 결국 뭐, 부동산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뭐, 다가구 주택에 신축하시고, 또 뭐, 상가 주택을 짓고 해가지고, 꼬마 빌딩을 총 4채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다섯 가지를 이야기해 볼 겁니다. 첫 번째, 대다수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 두 번째, 월세도 받고 시세 차익도 누리는 단독주택. 세 번째, 부자의 자본 활용법. 네 번째, 소형 아파트 투자 기준 세 가지. 다섯 번째, 일반 직장인과 직장 다니는 임대 사업자의 차이.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6쪽입니다. 대다수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 대부분의 부동산 투자 초보자들의 관심사는 아파트다. 초, 중,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거의 모든 학생들이 서울에 좋은 대학 입학을 목표로 삼는다. 대학에 입학하고 나면 공무원이나 대기업 취업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된다. 취업이 된 다음에는 결혼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그 다음 목표는 내집 마련, 즉 아파트장만이 되는 게 아닌가 싶다. 개개인을 낱낱이 뜯어보면 저마다 개성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지만 최종 목표는 큰 차이가 없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주변에 주택 청약 부부나 놓고 아파트 당첨이나 말하는 부동산 투자의 왕초보들밖에 없다. 아직도 서울에 아파트 한채 갖는 것을 투자의 목표로 삼는 이들이 많다.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가 될수 없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있다.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서 아파트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힘들게 대출 갚다 보면 중년을 훌쩍 넘긴다. 자녀들 대학 등록금과 결혼 자금 때문에 정신없이 살다 보면 전혀 노후 대비가 준비가 안된 상태로 노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바쁘게 살다 보면 부동산 투자에 눈을 돌릴 여유가 전혀 없게 된다. 대다수가 이러한 순서를 똑같이 밟아간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전형적인 코스를 답습하는 데 있다. 대다수가 가는 길은 정답도 아니고 그곳에는 돈도 풍요도 행복도 없다. 오직 사람을 녹초로 만드는 고통스러운 과잉 경제만이 있을 뿐이다. 네,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은, 사람들이 다니던 길로만 가서는 산삼을 캘수 없다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다니던 길에 산삼이 있다면은 그걸 첫 번째로 발견한 사람이 캐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산삼을 캐야겠다 이러면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야지만 그 산삼을 발견할 확률이 높아지고 또캘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투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뭐, 아파트 투자가 아무래도 가장 쉽고, 아파트 투자가 뭐,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고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정말 뭐, 아파트 시세 매일매일 체크하시는 분도 있고, 눈에 불을 켜고 금매물을 찾으시는 분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냥 아파트로 소위 말하는 뭐 대박 이런 걸 터뜨리는 게 가능하느냐?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파트만이 과연 부동산 투자냐? 이건 또 생각을 해볼 만한 거라는 거죠. 아파트 투자 말고도 뭐 상가 주택도 있을 거고, 뭐 다가구 주택도 있을 거고, 뭐 상가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투자 수단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아파트 말고 다른 거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거예요.
이분은 그게 다가구였던 거죠. 뭐 저희 집도 이제 다가구 투자를 했기 때문에 뭐 이 책의 저자분이 하시는 말씀과 굉장히 저는 공감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뭐 아파트 같은 거는 무슨 아파트 하면은 뭐 30평대 얼마, 뭐 40평대 얼마 가격이라는 게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3천만 원 싸면 뭐 금매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세라는 게 거의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아파트는. 근데 이 단독 다가구 이쪽은 그런 게 없어요. 그 시세라는 게 없는데, 왜? 땅 모양이 다 다르고 건물의 상태, 뭐 건물의 구조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정말 그 뭐 30평대 뭐 무슨 동에 있는 뭐 다가구 주택가 얼마야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와중에 뭐 시세가 불분명하니까 값이 굉장히 싸게 나온 것도 있고 반대 비싸게 나온 것도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다가구에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싸게 나온 물건을 내가 찾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결국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면 결국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걸 하고, 그리고 이제 시대나 환경이 바뀔 때가 기다리면은 내가 거기서 수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투자, 서울에 아파트 가는 것을 꿈으로 아파트 투자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거에 대한 시선을 조금만 바꿔보자 라는 게 이제 이 책의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페이지 40쪽입니다. 월세도 받고 시세 차익도 누리는 단독주택. 수익형 부동산은 보유하면서 주거비용을 내는 아파트와 달리 오히려 주거비용을 받는다. 때문에 보유하는 동안 임대 수익을 벌 수 있다. 대지 지분이 적은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의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어도 땅값의 상승으로 인해 수익이 더 극대화된다. 필자는 예전에 종잣돈 4천만원과 마이너스 통장 4천만원을 이용해 LH공사에서 2억 4천만원짜리 땅을 분양받았다. 토지담보대출은 80%가 가능했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금 2,400만원으로 분양을 받은 후 전세보증금으로 건축비를 충당하기로 하고 건축을 했다. 이제 이분이 이제 다가구, 단독주택에 이제 꽂힌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이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갖고 있으면은 여기서 월세가 일단 발생하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이분이 이제 굉장히 강추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아파트 투자는 이제 뭐 보통 이제 갭투자,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그냥 시세 차익만을 보잖아요. 근데 다가구는 내가 살면서도 월세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전부 다 뭐 월세를 나서 임대수를 극대화시킬 수도 있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는 가격이 오르고, 이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책의 저자의 메시지는 야, 아파트보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훨씬 좋더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지지분이 적은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의 건물은 감가상각이 되어도 땅값의 상승으로 인해 수익이 더 극대화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책의 저자분은 이제 종잣돈 4천만원과 마이너스 통장 4천만원 이용해서 LH공사에서 2억 4천만원짜리 땅을 분양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일 거예요, 이건. 근데 요즘은 이런 단독 필지, 다가구 주택 이런 필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로또입니다, 로또. 정말 그만큼 되기가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그렇게 땅을 분양받은 후에는 전세 보증금으로 건축비를 주기로 하고 업자한테, 그리고 내 건물을 올리는 거죠. 그리고 내 건물이 다 올라가면은 그걸 전세로 임대를 놓고 전세 보증금을 건축비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들지 않고 월세와 시세차익을 다 누릴 수 있는 좋은 투자처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페이지 82쪽입니다 부자의 자본 활용법. 하지만 부자의 마인드는 대출을 최대한 이용해 대출 이자보다 수십 배 더 높은 투자에 집중한다.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면서 더 많은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한다. 이처럼 대출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대해 다음 네 가지를 명심하자. 첫째,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은행의 대출을 최대한 이용하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보증금을 활용하여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 둘째,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저평가된 금매물을 매입할 수 있다. 셋째, 부동산의 가치는 인플레이션만 견디면 물가 상승 이상으로 꾸준히 올라간다. 넷째, 가치가 올라간 부동산으로 현금을 만들어 또 다른 투자의 기회를 잡는다. 6개월 만에 건물주가 되고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큰 이유는 위에서 언급했던 시스템이다. 이제 부자는 이제 대출을 최대한 이용해서 이것을 레버리지 삼아서 더 많은 주택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분도 뭐 땅을 담보로도 대출받고 그리고 땅을 샀죠. 그 다음에 건축비를 내가 나중에 전세도 와서 이 전세금 줄게 라고 해서 건축을 올렸습니다. 건물을 올렸죠. 이런 식으로 계속 레버리지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내 자본이 굉장히 적어도 굉장히 큰 투자처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럼 그 큰 투자처에서 나오는 수익이 내 투자금 대비해서는 굉장히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이것의 재미를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주택, 단독필지 이런 거 사가지고 거기다 집을 지어라. 이게 아파트보다 훨씬 수익이 좋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할 때는 이제 네 가지를 명심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은행의 대출을 최대한 이용하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보증금을 활용하여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 그쵸, 이거는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방법이죠. 아파트 투자할 때도 뭐 대출을 최대한 이용하거나 전세보증금을 최대한 이용한 투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둘째,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저평가된 금매물을 매입할 수 있다. 이제 이거는 또 뭐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아파트란 건 표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반포동의 무슨 아파트 얼마, 반포동의 뭐 30평대 아파트는 얼마다라는 게 마치 주식의 시세처럼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금매물은 뭐 조금 더 싼 것뿐이지 엄청나게 뭐 저렴한 그런 물건 없단 말이죠.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땅 모양이 다 달라요. 땅 위치가 다 다르고 어떤 집은 코너에 있고 어떤 집은 가운데 껴있고 어떤 집은 뭐 막다른 골목에 있고 이런 식으로 같은 동에 있다 하더라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가격이 다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가격이 다 다르면은 사람들이 시세라는 걸 잘 몰라요. 집주인도 마찬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거죠, 아파트에 비해서. 그러면은 이제 잘 모르는 집주인이 헐값에, 정말 누가 봐도 헐값에 집을 내놓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 엄청나게 반대로 엄청나게 비싸게 되는 건 진짜 시세 잘 모르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돌아다니고 투자하다 보면은 정말 저렴한 물건들이 종종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럴 때 저렴한 물건 사면은 저평가된 물건을 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는 즉시 돈을 버는 겁니다. 셋째, 부동산의 가치는 인플레이션만 견디면 물가 상승 이상으로 꾸준히 올라간다. 뭐 이거는 뭐 다 체험적으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재테크 수단이 바로 집이죠. 집, 부동산. 이거는 버티면 이긴다. 존버하면 이긴다. 뭐 이런 인식이 되게 강하죠. 넷째, 가치가 올라간 부동산으로 현금을 만들어 또 다른 투자의 기회를 잡는다. 어쨌거나 그렇게 집을 짓고 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자본금이라든지 그걸 뭐 담보로 잡아가지고 또다시 자본을 활용해서 또 다른 곳에 또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6개월 만에 건물주가 되고 2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네 채의 주인이 된 것은 그만큼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한 거죠. 물론 이 책에는 뭐 레버리지를 얼마 썼다고 얘기 나오지 않겠지만,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려면 엄청난 레버리지를 꼈어야 됩니다. 레버리지 그만큼 많이 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페이지 90쪽입니다. 소형 아파트 투자 기준 세 가지. 우선, 매달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소형 아파트에 투자해보자. 종잣돈이 적으면 지방의 소형 아파트도 상관없다. 임대 수요가 풍부한 지역에 작은 소형 아파트라도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을 소유하자. 아파트는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그저 매달 나오는 월세가 모이다 보면 또 다른 소형 아파트를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생긴다. 오랜 시간을 두고 장기간에 걸쳐 소형 아파트의 규모를 늘려가면 4층 상가주택뿐만 아니라 5에서 6층 근린상가 건물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1년 365일 월세 받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사람들은 의외로 많다. 30개의 주택이나 상가를 보유하면 가능한 이야기다. 아파트라면 30채, 5가구의 다가구 주택이라면 6채, 15가구 원룸이라면 2채면 충분하다. 수익형 부동산 부자들은 매달 나오는 월세에 대한 애정이 맹목적일 정도다. 지방의 소형 아파트를 알아볼 때 팁을 몇 가지 소개하겠다. 첫째, 배후 수요가 풍부한 소형 아파트가 좋다. 직주 근접 지역이 우선이다. 이는 직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도심권을 말한다. 지방은 대규모 산업단지, 단 기업도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지역 등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가 배후 수요가 풍부하여 수요가 늘어난다. 둘째, 대중교통과 교육환경이 좋은 지역이 월세 받기 좋다. 좋은 여건과 교육환경이 좋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월세를 받을 수 있다. 셋째, 인구 증가와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은 가치도 상승한다. 부동산 시장과 일자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일자리 증가는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자리가 늘어나고 연봉이 높은 지역의 부동산은 가치가 상승하고 황금성도 뛰어나다. 더불어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생활하기 좋아 수요자들이 많다. 여기서 소형아파트 투자 기준이 나오죠. 갑자기 주택 투자 얘기하다가 소형아파트가 왜 나오냐? 그것은 이제 이 책의 저자가 정말 돈이 없는 소자본,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 계신 분들에게 이제 처음에는 소형아파트로 조금 돈을 굴린 다음에 어느 정도 돈이 모이면은 그때 이제 주택을 사라, 땅에 투자해라, 뭐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형아파트 투자 기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굉장히 일반적인 얘기긴 한데 그래도 아예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지방의 소형아파트를 알아볼 때 팁입니다. 지방의 소형아파트를 알아볼 때 팁. 첫 번째는 배후 수요가 풍부한 소형아파트. 배후 수요라는 거는 이제 직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있죠. 그래서 직장에 가까운 뭐 산업단지라든지 뭐 일자리가 창출되는 곳에 가까운 소형아파트가 좋다라는 겁니다. 둘째, 대중교통과 교육환경이 좋은 지역이 월세 받기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거죠. 뭐 교통과 교육환경이 좋으면 당연히 뭐 잘 가격도 안 빠지고 임대수요도 풍부하기 때문에 뭐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셋째, 인구 증가와 일자리가 증가하는 지역은 가치도 상승한다. 그것도 뭐 당연한 얘기죠. 뭐 인구가 증가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사람이 점점 많이 올 거고, 사람이 점점 많이 오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 값이 올라가겠죠. 네, 페이지 102쪽입니다. 일반 직장인과 직장 다니는 임대사업자의 차이. 그렇다면 일반 직장인과 직장을 다니는 임대사업자, 이 두 부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정년에 대한 위기를 맞느냐 맞지 않느냐다. 전자는 시간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고 후자는 멋진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똑같은 직장 생활을 하지만 삶의 질은 하늘과 땅 차이다. 시장의 논리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두 그룹으로 나뉜다. 소비자와 생산자 그룹이다. 일반 직장인은 시간을 투자해 돈으로 소비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소비자다. 직장인 임대사업자는 시간을 투자해 만든 시스템으로 돈을 벌어오는 데 초점이 맞춰진 생산자다. 두 번째는 전자는 소비자 마인드고 후자는 생산자 마인드라는 것이다. 일반 직장인은 월급이 소득의 전부여서 월급에 맞게 소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후자는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닌 또 다른 투자를 생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많이 먹는다는 속담처럼 부동산도 투자를 해본 사람이 더 많이 하게 된다. 눈덩이도 처음 뭉치기가 힘들지 한번 뭉치면 자동적으로 더 쉽고 빠르게 뭉쳐지는 원리와 같다. 일반 직장인과 임대사업자의 차이. 같은 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죠. 일반 직장인과 직장 다니는 임대사업자의 차이. 이 둘의 결정적 차이는 결국은 내게 소득을 가져다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입니다. 그래서 일반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근로를 해야죠. 노동력을 제공해야지만 이제 소득이 창출되는 거고, 직장 다니는 임대사업자는 때와 뭐 노동을 제공하지 않아도 집에서 월세가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일하지 않아도 월세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직장인과 직장 다니는 임대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시스템을 갖고 있냐 없냐의 문제다. 그래서 그만큼 시스템 갖고 있으면 내가 이제 직장이 얼마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스템이 우리의 근로소득을 넘어섰을 때, 이제 우리가 돈 걱정 없이 살수 있을 때, 우리는 이제 경제적 자유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내가 6개월 만에 건물주가 될수 있었던 이유, 내가 6개월 만에 건물주가 될수 있었던 이유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총두 개의 영상으로 제가 리뷰를 준비했고,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1일 1성장, 성장을 즐기기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계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